마땅히 흘러야 할 피, 마땅히 죽어야 할 모독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린체어 로자, 역병의 마이야, 그리고 우리의 인간 형제, 데드맨 레거스 씨. 고통받는 자의 전당에 온 걸 환영합니다. 조용히 해라, 꼬마야. 우리의 귀한 연회 자리를 방해하는 것은 무례한 행동이란다. 좋아, 아주 좋아. 그렇게 계속 조용히 하는 거다. 형제 자매들, 새로 들어온 마도학자 후대와 여러분이 모아주신 헌금으로 다가오는 고통받는 자의 부활 축제가 크게 풍족해졌습니다. 나날이 독실해지는 우리 신도들을 보니 나도 더없이 기쁘군요. 그런데 기쁨으로 가득 찬 곳에서 슬픔과 증오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멋대로 난입한 두 사람이 계시를 위한 의식을 망치고 낙원으로 향하는 열쇠를 훔쳐갔지요. 그건 고통받는 자가 고통스럽게 희생하기 전 우리에게 남겨준 무엇보다 소중한 세상과 단절된 낙원입니다. 다들 알고 있겠죠. 열쇠에 관한 일은 절대 누설하면 안 됩니다. 비밀을 누설한 자를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린처의 고문으로 그의 가슴 속에 담긴 비밀을 파헤치고 그 피와 살을 당신께 바칠 수 있습니다. 참으로 호감 가는 형제로군, 나의 로자. 하지만 아니, 아니야. 그대의 도움은 필요 없어. 형제들이 그의 폐부를 모조리 파헤쳐 저 불쌍한 가슴 속에 그 어떤 비밀도 없다는 걸 알아냈거든. 저건 독실하지만 경솔했던 동족일 뿐이야. 난 이걸 계기로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뿐입니다. 고통받는 자에게 바칠 부활 축제를 앞두고 내가 후대들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많다는 걸.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며 특별하지도 않아요. 지금 비밀을 누설한 동족 종지기가 바로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자, 말해보세요. 여러분 중 누가 그에게 마지막 연민과 자비를 베풀겠습니까? 그를 데려가라, 얘들아. 멀리 끌고 가서 깨끗이 먹어치우도록 해. 존경하는 분께 핏자국을 남기지 말고. 고맙군, 레거스. 여러분, 자리에 앉읍시다. 모처럼 열린 이 성대한 연회를
즐겨주시길. 레거스, 가장 늦게 우리와 한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그 누구보다 크게 공헌하는군. 그런데 아이야, 지금 무엇이 너의 두 눈을 가리고 발목을 붙잡는 것이냐? 넌 뉴에이지 마켓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우리를 궁지에 빠뜨렸어. 성 파블로프 재단까지 멋대로 날뛰며 네 구역을 뒷마당처럼 여기고 있지. 레거스, 모두의 사이에서 너의 위신이 이미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건 경고다, 레거스. 축제가 이미 가까워졌어. 우리에겐 인내심이 별로 남아있지 않아. 열쇠를 가져와라. 네, 알겠습니다. 이제 축제에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졌지만 우린 독실한 후대 중에서 제사장의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영성의 인물을 아직 찾지 못했어. 우리에겐 진정한 제사장이 필요하다. 그는 후대가 해탈하고 속세의 속박에서 벗어나도록 이끌고 진정으로 고통받는 자와 하나가 되어야 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겠나? 이건 내가 직접 내리는 사명이니 제3자에게 알리지 마라. 가서 우리를 위해, 그대 자신을 위해 적합한 제사장을 찾아라, 레거스.